잠깐만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뒤풀이 또 게스트를 우리 따로 뒤풀이 두 분을 따로 저희가 예, 예. 모셨는데 지금 잠깐만 이제 나가고 들어와야 돼서 예. 있어야 돼. 에어컨 괜찮지? 어마어마한 두 분이 오십니다, 진짜. 와, 섭외 신경 많이 썼다. 아, 너무 감사해요, 진짜. 어떻게 저 보려고 이렇게 와줘가지고. 근데 원래 이게 원래 1부를 하고 2부를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네. 원래 이게 되게 힘든 건데 얘가 또 오랜만에 강남 오고 제가 또 요즘에 유튜브 잘 나가서 이름 좀 팔았어요, 커트죠. 네. 아, 진짜 그러면은 한번 불러보도록. 네, 용기 형님. 핸드폰도 아예 파세요. 핸드폰도 못 보는 거. 핸드폰 이거 혹시 갤럭시니? 아, 아, 예. 아, 용기 잘 보네. 폴드 2 쓰네. 어, 폴드 2야? 어, 나도 폴드 2인데. 아, 정신 없어. 잘했어. 잘했어요. 우리 생각했던 거 딱 그 8,000이었는데 그 이상 나왔잖아. 어, 만 명 넘었어. 만 명 넘었잖아. 뭐. 어, 니 덕이다, 진짜. 아니야, 그 나무라 패밀리 그 형님 덕이야. 그래? 어, 그 형님이 진짜 잘해주셔가지고. 아, 맞아, 그건 맞아. 와, 근데 그럼 진짜 53세야? 아니, 부캐가 53세고 본캐는 38세가 될 거야. 아, 진짜? 아, 야, 나랑 3살 차이였구나. 와, 근데 진짜 난 그 개그맨 분들 중에서 SBS 개그맨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다들 어릴 때부터 했잖아. 그치. 나랑 나이 차이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양세형, 이진호, 양세찬 존나 열심히 산 거야. 맞아.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끼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넘쳤을까. 타고났지. SBS 개그맨들이 진짜 어, MBC도 대박이야. 웃기고 있네. 황재성 나 동기. 어, 요즘 그 심야 그 공포괴담 그거 잘하시더라. 황재성 저랑 동기죠. 황재성 씨. 네, MBC 많아요. 네. 와, 그 김경진 씨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요? 요즘에 옥선동에서 냉면 팔고 있습니다. 약간 그 저 에로 영화 막 이런 데 나오시는 것 같던데. 아, 예전에 노모쇼 뭐 이런 거. 아, 뭐 각한구 형이랑 같이 나간다고 들었는데. 근데 너는 이렇게 그 인간관계 이렇게 개그맨 쪽이랑 안 좋아? 무슨 말이야? 내 개그맨 얼마나 많이 내가 초대했는데. 아, 진짜? 응. MBC 개그맨 그 친하게 안 지낸다는 이 사람아 시청자들은 다 알지. 나 박명수 형님이 나를 진짜 많이 아껴요. 아, 진짜? 나 지금 명수 형 집에를 몇 번을 아 가는데. 진짜 좋아요? 사이가? 어, 그럼 어 생방중에 다 아, 전화 아 진짜? 네. 오, 그냥 한 말이야. 알아요. 그냥 한 말입니다. 예, 윤대지 씨, 저 담배 한 대만 진짜 딱. 예, 아, 한 대 피고 오세요. 아, 진짜 나 요즘 억가 토크가 너무 재밌더라고, 여러분들. 어거지로 그냥 막 까니까 억울해갖고 BJ들이 표정 짓고 어, 막 입 대빨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존나 웃긴 거야. 나 요즘 억가 토크 요즘 많이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. 야, 약간 매운맛으로 관련해, 니가. 어, 나 이제 좀 매운맛 하려 그래. 그래, 해라, 니가 하고 싶어. 아, 근데 여러분들 오늘 진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행돼야지. 아까 말한 대로 투표하고 이러니까 얘 오늘 태훈이 없었으면은 어, 상상해 주실 다 진짜. 진짜 감사합니다. 내가 억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반대로 억가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어, 오히려 좋아. 아, 근데 나도 선이라는 건 있어.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진짜 불편한 거는 얘기 안 하려고 하죠. 예, 얘기 안 하는 게 맞고 그런데. 뭐, 아무튼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업을 쌓는 거기도 한데 예,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예, 그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좀 불편하셨더라면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어,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싸가지 없어졌는데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진짜 좀 그 예, 괜찮으신가요? 예, 네 최종 빌런은 파이라고? 아, 이 파이는 파이 예, 요즘에 또 잘하더만. 나 열심히 요즘 방송 계속 하더라고. 시간 방송처럼 오래오래 하더라고. 난 그게 되게 좀 보기 좋더라. 그 키우는 강아지 그 대형견 있잖아. 파덕이. 어. 파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있는데 참 차분해 보이고 요즘 보기 좋더라고요. 예. 담배 다 폈어? 어. 앉을까? 그래. 그러면 이제 저기 한번 네, 자리를 어떻게 앉는 게 좋을까? 여자들이 가운데 오긴 하지. 가운데. 어, 우리가 사이드 대시든. 자, 그럼 미모의 역캠 두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내려와 주세요. 아, 좀 긴장되긴 하네. 어, 진짜. 어, 오랜만에 술 먹방 하는 것 같아. 또 이렇게. 어. 자, 오늘의 특별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공주 티어 우리 안녕수야. 네, 수야 씨 오랜만에. 네, 와 진짜 오랜만이네. 진짜 저번에 하고도 오랜만이네요. 그러니까, 네. 네. 너무 아쉬웠어. 10년 만에 또. 그러니까. 자, 그리고 한 명 더, 네. 예, 네. 내려와 주세요. 자, 이번에 정말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. 네. 확실히 메이저네, 늦게 내려오네. 그러네. 내려와 주세요.
자, 오늘 마지막 게스트는 아~ 바로 음방 여신 수빈입니다. 저예요? 너예요. 아, 저, 나 진짜 아니, 몰랐어요. 진짜 아, 진짜 너예요. 그래서 위에서 누구 말하는 거예요? 이러면서. 네. 아니다, 두 손 안고. 아, 너예요, 너. 이제 나가러 가본 거 다 챙기고 있었거든요. 아, 누굴 섭외해요, 지금 여러분들? 아, 나 진짜 왜 없네? 아, 지금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이게 맞아. 아, 이게 맞아. 예, 이게 맞아. 아까 그 컨텐츠 끝나고 이렇게 방송하면은, 아, 여러분도 뭐 볼 것도 없고, 어차피. 그럼. 앉아가지고. 예. 근데 내가 사실 왜 디프를 하자고 했는 줄 알아? 몰라요. 나 6월달 5시간 미션 걸렸거든. 무조건 합방을 하건 쏠방을 하건 5시간 이상 방송해라. 하루에? 어. 아 그럼 오늘 나랑 2시간 하고 끝나면 그 할당이 안 돼서? 그렇지. 여기서 좀 더 떼고 가려고. 아유 뭐 어찌됐건 나는 좋지. 예. 대략 성공이고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 수야는 뭐 어디 갔다 왔어? 저는 집 가다가 택시 돌려서 왔죠. 아 진짜로? 아 근데 수야가 우리 방송이 더럽게 재미없었나 봐. 왜 왜? 트위치 보고 있더라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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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너 트위치 봐? 아니 오해예요. 원래도 트위치에서 온 애 아니니? 아닌데. 이적생 아니야. 아 봉순이가 그러구나. 봉순이가. 어. 아니 그거 진짜 오해인 야, 게. 진짜 저기 한다. 왜 뭐해? 봉순이랑 이렇게 그쵸? 얘기하면서 야 그건 좀 아니지. 비교한 게 아니고 헷갈린 거지. 어, 야 이거 아무리 헷갈려도 맞지. 그쵸. 아, 그럼. 그런가? 그래 수야에 대해서 뭘로 생각하는 거야?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계속 오빠 방송 보고 있었어요. 진짜로. 아 진짜로? 그러면 진짜. 빨리 우리 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. 수민 또 아 또 공지 남자 친구한테 공지하네 공지 써줘 나는 슬픈가 어. 아이 좋다 어 거기 밑에 따냐 바다 여기 뒤에도 어 여러분 디플이 재밌게 수야가 봐주세요. 예 수야가 남궁수야 남궁수가 뭐야 아니 이름이 남궁수야라고 남궁 어. 남궁 씨야? 어. 네, 남궁 와, 남궁 씨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. 없어. 맞아요. 특이성인데. 맞아요, 많이 야. 없어요. 약간 그런 거 있지. 내가 그래도 어서 사건 사고 치면 안 된다. 이 가문에 약간. 어. 남궁 중에서도 남궁 중 최고가 저기 남궁민수. 그 설국열차 그분 말씀하시는 거야? 또. 아, 그거 내가 저번에 더 드립 두 번 쳤다 틀딱 얘기 졸라 들었어. 난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끝까지 갈라 그랬는데. 아 어. 남궁 남궁민. 근데 네. 이 집안 자체가 또 남궁 안에서도 뭐 남궁 가세 집안이라 그랬나? 뭐 세가. 남궁 세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. 남궁 세가. 아니 근데 그건 드립이에요 오빠. 아 드립이야? 진짜 특이하네 성이 남궁. 남궁. 근데 두 글자 성 중에는 제일 많아요 남궁이. 남궁. 그럼 남궁민님이랑 뭐나만 멀고 진짜. 아 그래도 그 남궁민 씨 실제로 보면은 사인해달라고 할 때 아 저 남궁 씨예요 그러면 아 진짜요? 아, 좋아 이런 얘기 나오겠다 그래도 아 진짜요 하고 끝인 어, 것 같은데? 아 나도 윤 씨 만나면 나도 기뻐 나 파평윤 씨거든. 수빈이는 성이 저 조 씨요 조 씨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좋은 어어. 좋은 그 조상님과 어. 이렇게 대들 저희 쪽 아니, 저희 누가 쪽은, 뭐라고 했습니까? 저희 가문은 예. 없어요. 아니 뭐라고 해야? 아, 근데 원래 조 씨는 창녕 조 씨가 많아. 아 맞아요. 조규현. 아, 창녕. 어, 그 연예인 분들이 창녕 조 씨가 진짜 규현이가 지가고 창녕 조 씨라고 맨날 그 가문에 발음 뭐. 유의해 주세요. 창녕 조 씨. 예. 창녕. 창녕 조 씨. 우리 엄마도 창녕 조 씨야. 아 그래. 분들이 끼가 많으신가 봐. 자, 식공 걸었습니다. 급식 분들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아, 밝기 너무 밝지. 좀 줄일까? 조명 괜찮아. 전체적으로.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그래? 어. 너가 편한 대로. 어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러면은. 아, 너무 또 그래도 군이가 방송을 오래 좀 쉬긴 쉬었었구나. 3개월 쉬었지. 뭔가 이런 거 할 때도 원래 얘기 안 물어보고 이렇게 저기 알아서 그냥 하면서 되게 편하게 스무스하게 했는데 맞아. 어, 오늘 뭔가 좀 약간 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난 굉장히 걱정이 된다. 아이 또 어. 그 정도까지는 어, 너무 과한 배려를 하더라고. 괜찮아요? 어때요 여러분들? 좀 더 좋아.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. 어때요? 괜찮아요? 어. 오케이. 개 어두워요? 조금 올려드릴게요. 와 근데 장난 아니다 진짜. 뭔가 집에서 이런 포차 분위기 내는 게 진짜 부러워요. 좋았어. 오케이. 그래서 그렇게 매일까지 포차를 다녀? 응. 아 진짜? 고명 때문에 그런 거면? 저 약간 줄마 같은 좋아해서 약간 그 알죠? 약간 포장마차 이런 데 좋아하고 막 골뱅이 집 약간 막 그런 데 가고 약간 막 배추 먹으러 가가지고 막 낯수 이렇게 진하게 앉아하고 되게 너 털털하구나 생각보다. 그런 저기가 있었네. 수야는 방송 안 할 때 뭐 하니? 방송 게임해요. 게임해?
게임 진짜 좋아해가지고. 진짜 가성비 취미가 게임 아니야? 응 맞아. 맞지? 맞아, 돈 맞아.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, 진짜로. 돈 은근 많이 들어가긴 어, 사건, 하는데. 사건 사고 터질 일도 없고. 맞잖아. 맞지. 어. 게임이 진짜. 어, 너도 게임을 좀 하는 거 어때? 아 게임 저 다 해봤거든요. 배그 뭐 롤, 아 서든어택 진짜 다 해봤는데.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나는. 아 진짜로? 실력의 한계? 그 실력의 한계가 있어요. 뭐 프로게임 할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 이거 재밌게 좀 즐기면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워낙에 좀 인싸형이야 수빈이가 보니까. 아, 맞아. 어, 사람들이랑 가만히,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좀 못해요.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하는데 방송은 뒤지게 잘하네. 아 그래서 아니 방송 가만 가끔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요. 그리고 원래 모바일 방송 많이 했었어가지고. 어 진짜로? 저기 방송 장비 아저씨 예 그만하세요. 어떻게 해줘? 아, 조명을 켰다가 껐다가 사이키를 했다가 어떻게 아, 왜 이렇게 게스트를 불편하게 만드시냐고요. 아니 뭐 다들 불만들이 많으셔가지고 예. 뭐 그냥 둬 예. 괜찮아. 전자녀 켜달라고요? 어. 알겠습니다. 기왕이면 존댓말을 좀 섞어주세요. 아니 얘 왜 이렇게 네. 장난감이 됐지? 뭐 씨, 놀아주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 네. 그치? 그래. 아, 그치? 바보 코스프레 우리 하면서 우리 군이가 그럴 리가 없어. 아. 장난감이라니. 수야야, 네. 너 정말 이기적인 애다. 네? 너 이렇게 혼자서 그 초코우유 너 혼자 먹니? 나도 초코우유 좋아하는데. 드실래요? 이거 입 뱄어? 네. 호사. 아 바로 먹어주지. 예. 아 미지국이라. 미지국이라. 어, 호상 좋고요. 어. 아 강남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나 이제 너무 더워. 진짜 나 지금 팔 탄 거 봐. 나 미치겠다. 아 진짜 덥다고? 어. 지금 덥다는 거 아니지? 아, 어, 어. 아 무슨 말 잠깐 이거 되게 눈치는 거죠? 예, 아니, 뭔가 눈치는 거 같은데 아니, 지금? 아니, 에어컨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예. PD님 예, 아니 그만하세요. 네네네 예. 아 좋습니다. 오빠 입술 뭐 바른 거예요? 아 이거 립 발랐습니다. 그래서 아 이렇게 진해 보여가지고 립 발랐어. 이채희가 선물해 준 거 한 잔씩 하자고. 네. 고마워 오늘 나와줘서. 아이고 수연은 저번 주도 얘가 나와서 감사합니다. 좀 캐리해줘가지고 좀 시청자 좀 잘 뽑았거든. 그때 무슨 뭐였어? 종합 게임이죠. 종 게임쇼. 아, 고맙습니다. 어. 그러면 종 게임 어떤 크루 같은 게 형성이 된 거야? 뭐 앞으로 뭐 하자고는 됐지. 오픈 카운트라는 게임. 어. 아, 타이어를 진짜? 중심으로. 맞지? 이거 이렇게 또 카르텔을 만들어내가지고 해먹겠다라는 이게. 뭐 아프리카 카르텔이죠 뭐. 아 좀 껴주면 안 되냐? 같이 하시죠. 나도 같이 좋아해. 해요. 나도 같이 해요. 나도 게임 좋아해. 같이 해요. 젓가락 옆에 새거 있어요. 너는 안 껴준다? 껴달라고 안 했거든요? 근데 뭐 하는 거예요? 수빈이 너무 좋아해요. 앞뒤가 똑같아도 좋아요. 짠!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 엮었던 여자가 누구야? 좀 이렇게 달달각 잡혔던. 나? 어. 없어. 없어? 한 명도 없어. 최근에 되게 소식을 못 들은 것 같네. 어, 난 전혀 어. 없지. 어. 그 이후로 느꼈지. 어, 진결은 아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쵸 진결은 좀. 그러네 여기 또 수빈이도 또 진결했던 애고. 너 했어? 누구랑 했어? 너도랑 하지 않았어? 진결 아니었어요. 우결이었어. 아 우결이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고 윤희준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고생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럭키찬님 감사드리고. 보람이 고생이었다. 고맙습니다 형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불러왔더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날려 감사하고 야 우리 아~ 뚜빈뚜비 뚜빈뚜바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뚜빈뚜바님 천체공개 감사드리고 건담아비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아, 아니 수야가 배가 좀 많이 고픈 것 같더라고. 어. 왜 너 밥 안 먹고 왔어? 네. 먹어 많이 왜 밥을 안 먹니? 아, 밥 안 먹는 게 키가 안 큰 거 아니야? 아니요 부모님이 작으셔서. 아 부모님이 작으셨어? 네. 아 부모님이 작으면 부모님도 편식하셨나 보네. 그러셨다. 나는 절대 안 느껴. 깜짝이야. 아 부모님도 좀 단신이셔? 괜찮아. 넌 혹시 부모님이 좀 우리 부모님은 다 비만이야 다? 비만이야? 오빠도 왜? 우리 부모님 다 머리 커. 어, 머리 커? 어 진짜로. 과분수 집안이네. 어, 그럼. 분수 넘치는 집안. 저도 아빠가 콧구멍이 크시거든요. 아, 그렇구나 아버님이. 감정에서 콧구멍 같이 움직여서. 뭐 500원짜리 들어가고 하시나? 아 바둑알까지는 들어갔었는데. 바둑알 이용열 씨. 고트 비용심. 돼지 너드 새끼야 왜 여기 있냐. 아니, 근데 아이고. 실제로 진짜 저희 아빠는 저희가 바둑알 넣었다가 안 빠져서 응급실 갈 뻔했어요. 아 진짜. 넣는 건 쉬운데 빼는 게 안 되더라고. 근데 아버지가 좀 그래도 이제 정정하시고 나이 있으신데 코에다 바둑알을 넣는. 아 부님 저희 엄마가 있으신가 봐요. 엄마가 또 이제 한 번 넣으면 안 되냐. 엄마가 어머니가 집안 천재가 개구지시네. 화목한 집안이다. 어 진짜 저희 엄마 화목해요 정말.
그래, 그래, 그래. 나이 드시고 참, 참 금슬도 좋다. 패드립 배틀 재밌다. 패드립 아닌데요? 네. 저세상 토크. 수야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잖아. 엄마 얘기했는데 수야가 저 엄마랑 안 친한데요. 이래가지고. 그때 갑분싸 돼가지고.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. 나도 엄마랑 안 친해. 그럴 수 있지. 그래? 친해졌다가 멀었다가 하는 거야, 원래. 너 최근에 엄마한테 돈 갚으라고 말했게. 나 엄마 싫어. 요즘에 좀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. 아니 난 싫어. 에이 나아지. 이게 무슨 토크냐? 아니 10년째 싫어하고 있어. 네, 또 이제 내년은 또 좋아지겠지. 뭔가 네가 성 가까워지면 되지 엄마. 그래 서운해질 수 있지. 그래 맞아 가족이라고 다 친한 건 아니니까. 화속성 그래도 효자 효녀. 말은 이렇게 해도 그럼. 명절 때 항상 200만 원, 300만 원 챙겨드립니다. 명절만 예. 1년에 용돈 딱 두 번 줘 그럼. 아니 그 생일 때도 드리지. 세 번 정도. 좋네. 너는 뭐? 전 매달이죠. 얼마... 매달? 아 매달 300입니다 저는. 매달 300? 네, 아버지. 와. 대박. 아버지네. 수빈이는? 저도. 매달 받고 콧구멍에 바둑알 넣어드리고. 저는 용돈 제가 안 넣어드리고. 많이 받은 날은 기분 좋아서 이렇게 드릴 때. 많이 받은 날에는. 어버이날이나 이제 아니 어머님 생신 때. 이럴 때 뭔가 선물. 얘들아 근데 지금 니네 느꼈어? 뭐? 수야가 너무 배고픈데 어른들이 안 먹으니까 못 먹고 있어 지금. 맞지? 에? 젓가락만 비비고 있어. 우리 근데 그런 거 일도 그래, 없어. 그래, 수야 먹어. 괜찮아. 무슨 소리야. 한 입 해도 될까요? 와이, 한 입 먹어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나이가. 먹어봐. 저 23살이에요. 비트코인은 2억 주고 디귿. 근데 진짜 왜냐면 너무 어려 보이는 게. 근데 비대분들이 워낙 동안이신 분이 많아가지고. 싸가지 진짜 먹네. 아니 오빠 있었어. 입에 넣어주려고. 진짜? 진짜? 그러면 너 아니야 아니야.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. 넣어줘. 나도 수빈이 코에 뭐 라이터라도 한번. 아 근데 젓가락은 나 뭐 손으로 먹으라는 거 있잖아. 여기 있어요. 젓가락 있어. 아, 이거 젓가락 하나밖에 없잖아. 아 여기 있잖아. 그래 그래. 거기 있어. 그렇어. 아 이거 떨어뜨린 거 아니야 내 거야. 수야 먹어 먹어. 먹어. 아 진짜 먹어. 야 뭐 제사진이. 야 이거 닭강정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. 감사합니다. 야 역시 지가 먹고 싶은 거 챙겨주네. 애기 입맛일 것 같아 수야가. 애기잖아 실제로 23이면 나는 뭐 엊그저께 교복. 23이면 알 거 다 안 나이지. 알 거 다 한다고 애기가 아닌 거 아니지. 그건 너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지. 너처럼 빨리 까진 너 애들이야. 너 23살 때 어땠니? 세상 만으로 깨우쳤잖아. 연예인 한다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. 아 그래. 독립을 일찍 했으니까. 독립을 일찍 했구나. 네. 그럼 자취를 일찍 했으면 또 그럴 확률이 높아요. 아니요. 그렇지. 집에 가면 이제 뭐 고시텔 좀 오래 살았었거든요. 고시텔에서 타인은 지옥이 돼요. 어떻게 보면 고시텔에 살았었어. 그 친구를 데려오면 안 돼가지고 창문 있는 말 없는 방. 있는 방에도 살았었고 없는 방에도 살았었어. 그럼 그때 흡연을 한 거야. 왜냐면 흡연자들은 창문 없는 방은 절대 못 살아. 이런데 인정? 내가 고시텔 살아봤거든. 진짜. 야 소리 안 새어 나가게 참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. 친구를 데려오면 안 돼요. 안 돼. 근데 또 사일런트 모드로 하면 되니까. 그렇죠. 어쩔 수 있나요? 네. 친구 데리면 안 돼? 왜? 안 되지. 그런 금기를. 그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막 나눠. 그런 금기를 수빈이가 많이 깼지. 그것도 맞지. 아 참 수빈이 언제 봐도 타격감 참 좋아요. 그러니까. 그래요? 아니 나. 아 오늘 나 되게 없다 생각했는데. 좋아 수빈아. 아 우리 수야는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합방한 거 보면 참 착한 게이머들하고 뭐 많이 했어. 프로 게이머들 맞지? 수야는 진짜 순수해 보여. 요런 자리는 좀 오랜만이지 않나? 처음이지. 아니 순수해요. 그래? 그러면은 음란마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돼? 네.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재밌겠다. 그래. 너는 그만 음란마귀. 아니. 아니 너 이미 음란한 거 아니에요 나 너는 진짜. 이미 음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? 아니 무슨 소리예요. 일단 한번 해보자. 그럼 나 좀 궁금하니까. 알았어. 내가 어느 정도로 더러워졌는지 한번 궁금해. 채팅창 분수화가 뭐야? 분수야라고? 저건 야한 게 아니고 뭐 말해봐. 분노했다 화났다. 호티야 접접대지 마라 뼈말 대기 후려갈기기 전에. 분노한 수야의 줄임말. 분노한 수야. 야한 거 아닙니다. 수빈이도 분노하면 이제 분수빈 모드 입잖아. 왜 이렇게 좋아? 아니 너 또 이 왜? 분수빈 모드 있잖아 또 수속성이네. 그렇지. 네, 또 있고 일산 가면 또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고. 야, 알아 일산에. 아 그런 데 있어. 있어. 노래하는 분수대 많아. 맞아 맞아. 아유 참나. 아 난 나대로 먹을게요. 네. 최근 오빠 술 잘 마시나? 난 좋아하지. 너무 좋지. 애주 가지? 아 얘랑 나랑 소주 23병 먹었다니까. 그 아프리카 기록 세웠어. 그래 단한 양이랑. 근데 없어서 못 먹었어. 없어서 23병이랑 각 8
엄청 많이 먹었어. 아니 우리도 먹었으니까 열 몇 병 먹었지. 20명 먹었지. 그때 단안향의 민속포차 맞나? 그거 이름 뭐지? 까먹었다. 오랜만에. 단안향의 뭔 저거였는데? 민속포차 이런 거 아닌가? 진도 뭐였는데? 안양 안양네 포... 민박. 민박? 안양이네 민박. 안양이네. 안양이네 민박. 맞아 맞아. 진짜 민박 민박. 그때 좋았어. 또 친구여가지고 또 지기 싫어서 술로. 타 지역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뭔가 좋긴 하더라. 수빈님 옆에 엄삼용님인가요? 수빈이 없어요. 엄삼용님은. 근데 뒤지겹잖아. 공교롭게도 네 팬닉인데 코트에 검은 전기. 저 새끼들 난 너무 노잼이라고 생각해. 엄삼용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? 그러니까 신선하게 몸무게가 115kg인데 요즘으로 좀 비켠배도 있고 그래. 그런데 엄삼용은 좀 수현아 삼용이 오빠 누군지 알아? 몰라요. 아 약간 또 다른 노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. 비주얼 BJ니까. 노도? 노도. 그러니까 오디오 괴물이 있고 비디오 괴물들이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비디오 괴물이야. 그렇지. 나는 그의 각도가 너무 좋아. 모바일 방송할 때 카메라 이렇게 잡나 봐. 마태훈 오늘도 맛있어 보이네요, 히엘. 아 마태훈. 근데 네 팬들은 너 놀리는 거 진짜 좋아한다. 그러니까 좀 얘들 너무 초딩 같아. 아 재미없어.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인가?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어거지로 이제 여자들이 있으면 특히나 나를 많이 공격하기는. 재지야 약속 지키려는 모습 아주 보기 좋다. 키읔키읔 삭발 내심 기대 중이긴 한데 키읔키읔. 에 가까운 데서 먹어라. 아프리카 최근에 저 음성 바뀐 거 참 난 좋은 거 같아. 나도 좋더라고.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같고. 저걸 이제 바꿨어. 저게 몇 년 전 건데. 그럼 옛날 거잖아. 좀 빨리빨리 좀 도입 좀 합시다. 이번에 아프리카 그 모바일 한번 그 업데이트 했다가 난리 났었잖아. 알지? 한번 모바일 업데이트 했다가 모바일 들어가면 화면이 다 이렇게 맞아, 돼가지고 맞아. 역대급으로 그 사과하고 그랬지. 아, 다시 바뀌었어요? 바뀌었어. 사과했잖아. 공지 상황으로 죄송하다고. 아 진짜? 기읍 기읍 돼지 새끼 이양류고 재미없다 하네. 소양은 네, 아직 베비였는데 베비. 수빈이 팝이고. 아 베비예요. 어 베비야? 아 조용해 조용 조용 조용. 무슨 뭐 이 얘기만 나오면 맨날 깔라고 하는 거야. 미안 고통은 이제 안 할게. 아니 그냥 너 뭐 인질극했어? 아 인질극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베비 이잖아. 제 베비예요 그냥. 근데 자꾸 베비 얘기할 때마다 수빈인데 파빈은 아니지. 아프리카도 사람 가리지.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니까. 아 맞아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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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그래도 또 주워주려고 그랬어. 아이고 막 먹어 먹어 오고 오고 먹어. 떡 먹고 싶은데. 아 떡? 아 떡 찍어줄게. 떡 먹고 싶구나. 한참 또 떡 좋아할 나이지. 먹어 먹어. 떡을 좋아해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맛있지. 아니 저 그냥 옆에서 한 거야. 그래. 왜 그러냐. 그거 먹으니까 되게 되지. 근데 되게 나는 코트가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약간 너는 미국식 돼지더라. 나 얼굴은 좀 얼굴만 보면 그러니까 미국 돼지들 보면은 여러분들 몸이 크지 얼굴은 조그맣잖아. 코트 형 너 딱 좋아해. 근데 그것도 약간 축복받은 거야 사실. 우리 돼지 비전나 키우 키우 못 들은 척하네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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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와 코리. 아 요즘에 그 저쪽 많이 왔구나. 저기는 이게 그게 많이. 엊그저께 얼마 찍었어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? 그 7만 명? 와, 미쳤다. 아 근데 신기한 건 있더라. 보통 아프리카에서 7만이었으면 옆방이잖아.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올 텐데 유튜브 라이브니까 비둘기가 안 오더라고. 맞아 맞아. 동시간대 하고 있어도 내가 너무 놀란 거야.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좋을 수도 있겠다 문화가. 그렇지 서로 이제 어떤 영향을 안 주니까.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다. 전자녀 소리 좀 줄여드릴까요? 네. 수빈이 전기 좋아한다고 최근에. 아, 예. 아이고 또 뭐야 보겸이가 장난맞어? 보겸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. 아 유튜브한테 재밌어? 그게 아니고 소리야 되는 유동 말 잘하는 쿠션하니까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이어서 그냥 너무 좋다. 좋게 봤다 이렇게.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봐라 그래? 아니 오빠가 방금 먼저 비꼬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나 스트레스 좋아하는 건데. 아니 근데 어쩌본 거예요? 보겸님이 나 싫대? 아니요. 아니야? 아니에요. 성형했잖아. 보겸이 네, 성형했잖아. 맞아, 맞아. 전자녀 없어도 될 것 같네. 얼굴 가고 방송 안 한다고 막 그러던데. 야 이 돼지 새끼야 내일 광고 찍는다고 휴방하면 진짜 죽인다 새똑 돼지려나. 아니 근데 내일 8시간 광고하는데 어떻게 방송을 켜? 아 내일 광고? 내일 광고는 뭐 그때 봐야지. 근데 왜 나한테 그래? 그러니까 비용신 같은 새끼 저. 7만 명이 다 같이 방송 내용을 이해 못했지 키우키우키우키우. 아 공항도도 편. 근데 너는 유튜브 라이브를 나갔더라 파비가. 금기를 깨고 아프리카한테 얘기했어.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런 게 좀 그런 너무 보수적인 정책? 좀 대승적으로 봐야지. 그래. 언제까지 그 눈 가리고 아웅 할 거야. 그렇지. 맞잖아. 근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? 동시 성출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?
5시간 못 채우면 6발이야. 30분은 된대. 아 진짜? 근데 이제 타블렛 콤에 나가서 이제 뭐 몇 시간 동안 방송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. 근데 아, 진짜? 이번에만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거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죠. 네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 여자친구가 남의 남자 집에 가서 자는 건 안 되잖아. 안 되는 거야. 계약을 했으니까 서로 관계가 있고. 아, 알겠습니다. 명의 운영. 이제 전자녀 끊요. 제가 앞으로 안 그랬습니다. 잘해 수야. 진짜. 약간 실수했나 보네. 팝이 주시나요? 예? 팝이요? 거채군 씨 전자녀 단가를 졸라 올려주세요. 100개요. 우선 박광우부터 만들고 생각합시다. 그 형님 요즘에 공방하고 팝이 달겠다고 진짜 노력하는. 요즘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. 아, 단가 올려드릴게요. 조금만 내려도 좋을 듯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전자녀 소리 좀 내려드리고 전자녀 단가 올려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, 스윗해. 오우 스윗해. 전자녀 100개로 올려드릴게요. 오, 오우 스윗해. 비영신 새끼. 그냥 휘둘리면서. 맞아. 존나 흔들흔들거려. 근데 또 단가 올려달라 그러니까 또 잘하네. 유튜브도 같이 합방해서 유튜브 유동육수할 생각을 해야지. 최국 정책도 아니고. 되게 어린 목소리로 저렇게 얘기하니까. 재밌는 얘기. 네가 약간 그러네. 아 근데 나 수야 그거 보고 싶어. 나 몰랐는데 내 눈에 너무 애긴데 시청자분들 알더라고. 얘가 분노하면 장난 아니래. 특히 게임에 승부욕이 강해서 그러니까 BJ 남자로 치면 샷건 때려 찍는 그런 거 있잖아. 아니 그거랑 핫한장가 보다. 약간 이게 있대. 아 이건 맞아. 맞아. 근데 게임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좀 달라요. 어때요? 게임 키면 약간 제어가 안 되고 화가 나고. 아 진짜? 근데 끄면 이제 이렇게 싹 내려가. 롤 할 때 아니면 그거 할 때? 수야는 좀 게이머들의 이미지를 좀 더럽히는 거네. 왜 이렇게 그 게임을 하면서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니? 요즘에 그런 토크 되게 재밌나 봐.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팀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. 팀원들이 막 롤 하면 그런 거 있더라. 막 범인 찾기 하고. 그래요. 아 진짜. 맞아. 네가 하던 거잖아. 어? 네가 하던 거. 난 당했어. 왜? 그래서 롤 안 해. 난 그래서 롤을 안 해. 맞아. 너 예전에 빡창기 형님한테 존나 두드려 맞았잖아. 같은 팀 그러니까. 해가지고.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. 알고 성지고 후배더라고. 누가 후배야? 우리가? 아니 그 분이. 우리보다 형이야. 아닌데? 아 그럼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.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. 그분 누구였지? 성지고 후배 한 명 또 있었는데. 도대체 그 학교는 어떤 사람이 나온 학교야? BJ분들 진짜 많아. 명문 BJ 고등학교지. 어떻게 보면은 성지고 BJ 양성소. 난 그 성지고 고등학교 진짜 다닐 때 철거도 거기 나왔고. 그래 나 성지고 다닐 때 난 이러고 다녔어. 맞아. 이렇게 그거는 이거 노가다꾼 아니에요? 이러고 성지고 TV에도 나왔잖아. 이러고 나갔었어. 거의 본 것 같아. 이러고 노가다꾼 아니냐고요. 이러고 다녔어요 학교. 예, 진짜로. 그러고 그 담배 셔틀이었죠. 그러다가 야 윤태현이 이러면 이렇게 갖다 주는 거. 그 형도 아닌가요? 맞아요. 예? 맞아요. 맞아요. 어떻게 알았어요?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? 이제 할 말이 너무 없잖아요. 수야도 코트가 한 잔 줘라. 그래. 아 수야는 근데 뭐 대학교 나왔어? 아니요. 아 안 나왔어. 고등학교만 저기 하고. 고등학교 안 나왔을까? 중졸일걸 아마? 저 고졸인데요. 고졸이야? 아 고졸이야? 아, 내가 잘못 봤네. 고졸입니다. 수능 안 본 거면 그냥 애초에 대학교를 그냥 생각 없었구나.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갈 대학이 없었던 건 아니고 갈 수는 있었는데 수능 보는 돈이 아까워서. 와 수능 보는 수능 볼 때 돈 들어가? 들어가. 난 안 봤어 몰라. 수능 안 봤어. 나는 안 봤어. 수능 본 사람. 나도 안 봤어. 나 수능 안 봤어. 우리 넷 다 노수능이네. 나 수능 안 봤어. 수능 안 보는 게 대세예요. 넷 다 고졸 새끼들이네.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. 아 대학교 갔어? 네. 아 진짜? 이상한 데 갔지만. 아니요 예대 중에서 되게 좋은 데 갔어요. 진짜? 예대 갔어? 응. 진짜? 응. 어디? 동화방송에서. 진짜? 동화방송. 거기 명문이야. 거기 명문이야. 거기 옹달 세 명들도 거기 나오고. 그렇지. 야 그거 예체능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대학교인데. 야 수빈이. 수빈이가 생각보다 이게 좀 학구열이 좀 싸졌구나. 맞네. 근데 수야는 보통 성인이 돼서 뭔가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. 그런 게 없었어? 꿈이나 이런 게? 고3 때? 네. 꿈 없었어요.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. 존나 절망적이네. 아니 꿈이 있고 그래야지. 생긴 거는 진짜 꿈만 계신 것 같고. 아니 존나 절망적으로 아니 꿈만 있으면 안 돼요. 아 왜 왜 왜? 재능이 있어야지. 아 재능이 없어? 그래? 응. 스스로 꿈에 임마 소년원을 갔다 오든가 임마. 아 스스로 느껴지게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?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조금 잘하는 게 게임이니까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죠.
유일하게 어떤 내가 할 줄 아는 게 게임이었구나. 그거를 맞아요. 게임 인생이라 그러나 그런 거? 그거를 겜창이라 그러지. 그걸 이제 방송이랑 녹아내서 지금의 수야가 막 나온 거네. 어, 그럼 훌륭한 겜창이네. 진짜 너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. 그러면 감사합니다. 겜창이면 여기는 뭐야? 음악이잖아. 그럼 음창인가?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? 그냥 창녕조씨야 얘는. 아 창녕조씨요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되게 왜? 한양조씨요. 한양조씨. 아 한양조씨야? 너무 좋습니다. 자 갑시다. 토크가 오늘 뭔가 고급지다. 우리가 막 창녕조씨 나오고 한양조씨 나오고 하니까 아무 말이 나는 거야 그냥. 맞아요. 그게 재밌어 방송은. 여러분들 술 한 잔 보고 먹거 보세요. 네, 여러분들 잠깐만 이제 별거 안 받아. 수야 왜? 아이고 유리준님 감사합니다. 네? 술 안 맞아? 아니 아니요 지금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공항 도둑이랑 합방하더니 조금 하나 풀렸네요 요즘에. 나 요즘? 네, 자유로워 보여요. 아 네. 그냥 하는 거죠. 근데 내가 막 걱정을 하고 방송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되더라. 맞아 맞아. 근데 요즘은 망한 대로. 요즘 행복 지수 되게 높아 보여 너. 자존감이 올라간 거지. 맞아.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렇지. 예전에 BJ들 보면 수빈이 보고 막 쭈뼛거리고 그지랄했었는데. 맞아, 맞아. 옛날 센 척하려고 막 전라도 사투리 쓰고 막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냥 코트, 야 코트야 그러면 하면 되잖아. 아니 수빈이가 뭐해? 수빈이 처음 봤을 때 진짜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. 실물이 실물파야. 아니 그때 최군이랑 방송하고 우리 뭐 그때 뭐 어디 가갖고 뭐 먹었잖아. 아니 그 전에 우리 체육대회 때가 맨 처음 봤을걸요? 그래? 수빈이 이쁘죠? 이뻐요. 그때 수빈이가 체육대회 무슨 팀장이었는데? 맞아. 병아리 체육대? 아 그거 말하는 거죠. 그때 너 가서 똥꼬쇼하고 베비 받으려고. 기억나. 요즘 아프리카에서 그런 걸 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? 그런 거 안 하니까 오히려 좋아. 다들 BJ들이 방송에 자기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.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수빈이 이상형이 약간 코트네. 약간 듬직한 남자 좋아하잖아. 근데 이건 듬직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잖아. 묵직을 넘어서. 아 수빈이 멸치가 좋아 돼지가 좋아 굳이 하나. 둘 중에 고르자면 돼지. 그래. 돼지가 살 빼는 거는 어떻게 빼는데 멸치는 살 찌기 힘들더라고 진짜로. 아니 수빈이는 연애 경험도 너무 많고. 그건 맞아. 좀 남자 여자 영민 약간 그런 느낌이라. 저 진짜 연애 경험 없어요. 여자 영민. 진짜 여자 영민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를 너무 많이. 하긴 수빈이가 콧구멍 이렇게 커져서 약행하는 모습이 좀 선하긴 하네. 남자 너무 많이 만나갖고. 아니 저 진짜 가지고. 연애 경험 별로 없다니까요 진짜로. 다섯 번 이상이잖아. 네 번이요 네 번. 네 번. 네 번인데 최고로 막 오래 만난 게 50일. 이번 연도? 아니요 옛날에. 완전 인스턴트 러브를 했네 그동안. 수현은? 뭐가요? 다해서 연애 경험. 연애 경험? 너는 세 봐야죠 저는. 그러니까 두 번? 아니 세 봐야죠. 그 정도로 많아? 얘가 의외네. 이 정도 있습니다 저는. 아 열 손가락? 진짜 한가득 있어요 저는. 엄청 많이 만났구나 수야가. 그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. 되게 짧게 만나고 해야. 맞아 근데 뭐 커뮤니티 그런 거 올라오더라고. 수야처럼 이렇게 뭔가 좀 그 수수해 보이고 좀 이렇게 되게 약간 연애 안 해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오히려 엄청 많이 만났고. 롤로 치면 챔프 중에 어떤 스타일의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? 롤로 치면 챔프 중에? 많잖아. 문도처럼 묵직한 남자. 나? 나 제드. 제드. 제드가 뭐야 알려줘. 제드는 싸가점 새끼야. 그래? 왜? 왜냐면 뒤통수 치고 이렇게 그런 캐릭터야. 아, 간지나잖아요. 제드가 간지나? 목소리도 좋고. 목소리 좋아요. 약간 나쁜 남자 좋아. 너 뭐 초딩이니? 딱 그럴 나이지. 멋있대 제드가. 아 맞다. 딱 우리 수야는 뜨뜨님. 딱 제일 좋아하는. 아 진짜? 게임 잘하지. 맞잖아 잘생겼지. 목소리 좋지.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있을 것 같지. 여자들이 워너비 같은 느낌이긴 하지. 그러니까 뭐라고 할지. 그래 선택적 아싸라고 했나? 뜨뜨님을? 맞아 선택적 아싸긴 해. 맞아. 나는 인싸들이 아싸인 척할 때 존나 웃겨. 인싸인데 아싸인 척 하는 거? 예를 들면 어떤 거야? 그게 이제 나 아싸야. 나 집안 나 진짜 집안에만 있어 막 이지랄하면서 그 가진 화려함도 몸 만족 못해서 그 아싸의 그것까지 뺏어가려고. 넌 전형적인 뭐야? 난 진짜 개 씨바싸지.
아싸 중에 개씨바싸지. 나는 아싸가 밖에 나가서 가면 쓰고 인싸인 척 조금이라도 이게 좀 괜찮은 척. 너는 반대래. 아싸가 인싸인 척 하는 거네. 그치 그치. 와. 수민아, 너는 이렇게 가진 그거 화려함에도 만족 못해가지고 그렇게. 그러게. 아니 저는 만족한다니까요. 저는 제 인생에 지금 너무 만족해요. 그래. 네 인생에 만족해? 네. 앨범도 나왔고. 그래, 방송 하기 싫어하고 막 요즘 뭐 방송이 재미없고 아니고. 막 그것 때문에.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. 싫어해. 그런 게 아니에요. 몇 시까지 오래? 우리 쿨하니까. 아 진짜. 아 그걸 얘기해 줘봐. 몇 시? 아. 소리 지르고 싶어요? 소리 지르고 싶어? 네. 되게 좋아하나 보다. 아, 이따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면 남자친구가 많이 소리 지르게 해줄 거야. 콧구멍에. 도시원에 소리 많이 못 질렀잖아. 아 지금도 근데 못해요. 수야 좋아? 근데 그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? 아 타격감이 너무 좋다. 너도 놀려봐. 재밌어. 아 처음 오늘 처음 봐가지고. 아이 근데 처음 봤을 때 놀리는 게 여자 재밌지. 여자 동생이 그것도 까마득하게 어린 동생이 건드는 거 수빈 못 참지. 수빈? 그런가? 그럼 더 보고 싶은데? 너 건드면 큰일 나. 하긴 맞아. 가만. 수빈이가 지 동생들은 많이 딱 잡더라고. 그런 거 있어요. 음악 꼰대 게 있어가지고. 어 얘가 진짜 꼰대인 게 음악 쪽에서 대상 받고 나서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집합한다는 얘기 있어. 아니. 중학교 때부터 혼자 이제 막 아무래도 회사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째서는 꼰대 게 좀 생긴 나 그 얘기 들었는데 방송 대사 때 내가 여자 BJ들 상대로 야 내 밑으로 시청자수 다 모여 이랬는데 아무도 안 하고 혼자 나 올라 집합했다고 아닌가? 아 근데 얘도 약간 그 꼰끼는 있더라고. 근데 은비들 사이에서 수빈이 좀 싸가졌다 소문 많이 나. 아 있어. 필요 악이야. 있어야 돼. 아니야 나 왜 나 은비분들한테 내가 한 게 없는데? 어?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? 진짜 아니 나는 그 들을 이유가 없어. 제가 말한 건 음악 PJ 아니고 음지 BJ 말하는 걸 수도 있어. 뭐 지코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보잖아. 수빈이는 딱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사람 이미지를 보고 안 엮일 사람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다 돼 있어. 그건 맞지. 되게 진짜 똑똑한. 그런 거면 정말 똑똑해. 약간 인맥 알파고지. 그니까. 진짜 한번 이세돌 아저씨한테 한번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한번. 저 알아서 할게요. 알아서 한다고? 알아서 할게. 한잔 하시죠. 한잔 합시다. 예. 아이 편한 사람들, 좋은 사람들, 너무 고마운 사람들. 한잔 할게요. 고맙습니다. 근데 수빈이 싫어하는 사람은 나 한 번도 못 봤어. 진짜. 맞아. 수빈이 알고 지낸 지 5년 됐거든요. 그건 맞아. 수빈이는 BJ들이 뒷담을 안 하더라. 뭐 줄까? 일단 진짜. 수빈이 싫어, 그러니까 누가 수빈이 뒷담한다 걔한테 좀 문제가 있는 사람. 그래, 아이고 용스타님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스타 형 제주도 가야지. 고마워. 야, 골목 식당에 수트 형 나왔다는데 지금. 어 맞아 맞아. 왜? 그 저기 키오스크 그거 이제 여기 있어. 아, 아예 메인 스폰서 들어간 거야? 아, 아, 아. 진짜. 와, 와 대박이다. 진짜 약간 그쪽 게 백종원 되는 거 아니야? 와 골목 식당이. 네 방 회장이야? K방도 회장. 아프리카에서 제일 수준님이 제일 많이 통 거지 우리 방이지. 네 방이야. 아, 언제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소식이 시작하신 거예요? 네 방이 최초고. 근데 회장을 2월 달에 내가 처음으로 100만 클럽 됐고. 맞아. 3월, 4월, 5월 다. 뒤에 한참 네 그 화한 달 안 왔을 때. 얼마나 배 아팠는지 몰라요 진짜. 너무 부럽다 진짜. 아, 딱 본진이라고 딱 얘기를 하신다네. 근데 그게 맞지. 근데 그냥 콧박이야 진짜. 곱하기. 그러니까 참 방송 오래 하고 볼 일이야. 그러네. 고등학교 때 봤을 때는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못 샀었는데. 그치. 팬을 잘 키워야 돼. 그러니까 네 방송은 잘해 알았지. 맞아. 네. 아 그럼요. 팬들한테 진짜 잘해야 돼. 그래 수빈아, 콩 안 쏘는 팬이라고 무시하고 하지 마. 아, 안 그래. 나 진짜 안 그래요. 걔 블랙 걸어놓고 나중에. 아 나 진짜 나 내가 입으니까. 어 저 그런 적 없는데. 아니 진짜 나 수빈이 방송 딱 보고 있으면 열혈 들어오면 입장이 뜨잖아. 콧구멍이 진짜 이렇게 반 이렇게 넓어지면서. 약간 흥분하는 게 보이더라고. 아 진짜 저 이뻐하는 건방들 진짜 많아요. 그래? 와 진짜. 닉네임 한번 읽어주세요. 감동이다. 일단 그 영원토록 건빵이. 영원토록 건빵이. 네. 뭐 지금은 잘 안 들어가지만 뭐 고라번호도 있었고. 고라번호. 이거 누구야? 감자후님 누구야? 감자후. 감사합니다. 수야님 팬이야? 아니. 그래? 근데 수야님 팬들은 나랑 합방하는 거 혹시 별로 안 좋아해? 아니요. 지금, 완전 좋아하죠. 그래? 아니 지금 한 두세 번째 봤는데 채팅창에서 채팅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진짜? 나는 약간 노인네가 불러서 좀 싫어하나? 형들 얘 싫어요?
아니 수야님 팬분들이 별로 채팅창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소심하실 수도 있지. 어. 원래 급이 급팬이라고. 맞지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. 아니야 근데 합방 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. 진짜? 제가 맨날 이제 방송 네 싫어요. 야 너 싫어하나 보다. 네 싫어요 씨부래 네 팬들이 잘해. 코트 팬들이 잘했어. 네 싫어요 이렇게. 잘했어 얘들아.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풍사라 이 말입니다. 아 우리 어려요. 풍사라 이 말 아니야 아니야 무슨 풍을 받아. 뭐? 아 근데 난 솔직히 훈이가 검정기니 고마워요. 존 게임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하는 건 아는데 와 근데 진짜 좀 많이 마음고생 했을 거야. 아 너무 힘들었어.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. 너무 힘들었어. 내가 게임 몇 시간을 하는데 1등이 별풍선 1등이 300개더라. 와 나 그래가지고 아, 별풍선 때문에 안 힘들었어? 별풍선 많이 받았어? 어, 척척하는 거 봐. 척척 아니야 나 별풍선 많이 받았어 뭐 모르는구나? 최근에 또 몇 나 종게임으로 60만 개씩 받았어. 아 진짜? 이번에 아 이번에 그래 이번에 복귀하고 나서는 뭐 복귀하고 나서 인마 근데 복귀하고 나서는 내가 풍을 벌써 바라면 안 되지 뭘 보여주고 받아야지 그 마인드라서 나는 지금 풍에 욕심 없어 진짜로 근데 오늘은 좀 한 거 같으니까 욕심 부려보려고 하니까 아 좋습니다. 아 윤태호 씨 예. 요즘에 그리고 패션 센스가 전 친구니까 예. 느껴지는데 좀 올라왔어요. 나요? 코디 다혜 씨 덕이죠 이거? 아니 다혜가 내 그거 아니라 그냥 그래? 사다 놓은 옷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워쳐 입는 거죠. 그래? 아니 옛날에는 맨날 똑같은 거 입었었는데 작작 근데 그렇지 않아요? 좀 좋아졌던데 요즘에 셔츠 패션도 좋아지고 그냥 셔츠를 하나 이렇게 입는 것 뿐이지. 맞아. 이거? 이거 주고. 수야야. 네? 이렇게 수리야. 벌레 보듯이 쳐다봐. 아니 올라왔다고 하길래 아. 오른쪽을 봤는데 아. 뭐가 나왔다고? 아니 패션 센스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옷을 봤는데. 너 그렇게 옷을 잘 입니? 아 그건 아니죠. 아니 뭐 나 지적하는 거야? 괜찮아. 응? 어? 나 지적하는 거야? 아니야. 둘 다 잘 어울려. 아니 근데 나 오늘 수야가 옷을 잘 입긴 한다. 아니, 나 오늘 그러니까. 수야한테는 약간 실망이야. 투머치 깔맞춤 너무 심해. 신발 안 받지? 아니 근데 원래 깔맞춤 해야 귀여워요. 저도 깔맞춤 하는 거 좋아요. 막 비니랑 그러니까. 막 깔맞춤 해야 너무 귀여워요. 너무 유아틱했어 오늘은 신발까지가. 약간 너 좀, 약간 피터팬 증후군 있구나. 약간 있었다. 너 애긴 줄 알지. 어 맞아. 아, 얘 잘 때 그 뭐야 공갈주 꼭지 물고 자나. 크리스마스 때 괜히 굴뚝 어? 기대하고. 너 일부러 혀 짧은 소리 내고 막 그러지? 맞아. 아니에요. 보통 아니, 근데, 너 같은 애들이 너 그래. 너 방송 끝나면 담배 물고서 씨. 아니 근데 주황색이잖아. 근데 주황색은 깔맞춤 하면 귀여워요. 아 진짜? 주황색 영어로 뭐야? 오렌지. 수야가 근데 과하게 자기 애가 좀 크다. 그러니까 야 너 좀 재수 없다 야. 죄송합니다. 선생님 방금은 너무 갑자기 안 됐어. ISF. 어, 나 이렇게 억까하는 거지. ISF. 어. 좀 과하게 I예요. 원래 E가 MBTI 약간... 얘기하는 거야? 응. 나 그거 모르라. 안 해 봤어. INTJ인가 나 그거거든. 아, 둘 다 I예요? I가 약간 아싸 쪽. 응. 나 아싸야. 나 검사 못 해 봤어, 아직. 그게 약간 뭐? 피 검사 같은 게 아니지. 내가 한 30분 해야 되는 거지? 아, 10분 정도. 아직 못 해 봤어. 너는 안 받아주니까 네가 왜 그 꼰대 소리를 듣냐면 너무 남들이 최근에 이제 뭐에 관심 있고 뭐가 이게 좀 이런 거 얄팍하게라도 좀 알려고 노력은 해봐라. 아 그래? 그래 전에 막 네가 뭐 이거 야 이게 뭐야 하고 나 물어봤을 때 진짜 뭐였더라. 아, 나 너 MBTI가 ISCB로야? 뭐라고요? 아니 알라와크바르야. 아니 알라와크바르. 감사합니다. 이 새끼 오늘 전 이번에 합방할 때 그 전기랑 합방할 때 마지막에 전기님이랑 이런 말이 있죠. 이런 이 새끼 원하잖아. 이런 말이 있죠. 네 자신을 알라. 아주 유튜브 하니까 신나가지고 그냥. 근데 난 좀 재밌더라.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해보니까. 그러니까 좋아하더라.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뭔가 좀 이렇게 쇠곡전책 그러니까 좀 막힌 어떤 그런 그게 나 있는 것 같아. 너도 좀 느끼지 않니? 뭐 더 시켜줘.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수빈아. 합방 너도 존나 많이 해봤는데 아니, 재미 뒤지게 없는데 이런 BJ가 왜 인기가 있지? 아 근데 그런 거 몇 병신 같네 팬들도. 약간 잠깐만 스톱. 솔직히 속을 있잖아. 있었다고?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걸 알아보자 있지? 오늘. 아 근데 아 그럼 수빈이 존나. 근데 있었던 것 같아서. 맞지? 근데 있었던 것 같아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런 거 느낀다니까. BJ들도 어떤 그런 권력의 그 힘을 느껴. 그래가지고 아 재미없는데 막 웃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그냥 감성이 별로 좋아하지도 안 맞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관심 있는 척 막 이렇게 아는 척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립서비스 해줘야 된다 하잖아. 그게 2년 정쯤 청라 그런 게 있다니까. 그게 2년 정쯤 너였냐고 말하잖아 애들이 채팅창에서. 니들 마음대로 좋을 대로 생각해 이 비행신 같은 새끼들아.
아니 근데 나는 이제 재미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내 감성이 아니야. 그래. 누가?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합방 하다 보면 누굴 까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가 못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감성이 아닌데 어쨌든 난 MC도 봐야 되고 합방을 왔으니까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티가 나잖아. 그래. 억지 막 와 이런 거. 그런 거. 그러고 보면 집에 갈 때 존나 현타 온다니까. 아 씨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? 근데 나는 현타 온 적은 없어. 왜냐면 사회 일원으로서 난 현타가 무진장 오더라. 난 안 왔어. 집에 가는데 그 한강 그 저 아 여러분들 에이 또 이런 거 넘어가야지 또 채팅창 올리면 이간질 된다. 하지 마라. 스튼 내가 최근에 왜 나오노? 내가 스튼 내가 최근에 얘기했어. 스트야 너 재밌어. 아주 재밌어 스트. 그리고 이게 재미라는 게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. 맞잖아. 맞아. 그냥 딱 나처럼 1차적으로 그냥 원초적으로 이제 웃긴 거 그거를 위주로 본 사람이 있고 그냥 방송 보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럼 맞아. 여러 명 있는 거지. 감상하는 거지. 맞아. 그리고 채팅창에서 지금 뭐 그 간바스 이런 거 올린 새끼들 그런 새끼들 쳐내야 돼. 맞아. 지금 이간질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 여러분들이. 감성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. 그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맞잖아 여러분들 이간질러들을 쳐내야 돼 이거 안 쳐내니까 자꾸 왜냐면 우리가 거. 우리 미국 토크쇼 같은 거 볼 때 미국 시트콤 보면 존나 안 웃긴데 존나 자질러지잖아 하나 나 웃긴데 그런 감성 그러면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근데 약간 예능 아 그 뭐 인방 보다가 예능 보면은 안 웃겨 약간 안 웃겨 감성이 네, 다르긴 하더라고 아 이제 안 웃겨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뇌라고 생각해 세뇌? 어떤 세뇌? 세뇌같이 느껴져. 어떤 거? 아니 안 웃기고 잘 모르겠고 아~ 근데 그 막 좀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. 근데 그건 어디에나 있어. 왠지 알아? 노래도 마찬가지일걸? 그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데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된 가수들도 있을걸? 그니까.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일걸. 어차피 몇 분 안에 찍어내면 되니까 물론 연기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올려치기라는 게 사실 인방에서는 생방이라 감추기 힘든데 수야 너도 그런 거 느껴봤어? 네? 그런 거 느껴봤어? 네? 아 이 새끼 취했네 아니 미국 먹고 왜 취해? 아 이 새끼 취했어 지금 야 너 왜 취했어? 이거 먹고 취한다고? 아! 취했네 아 이거 먹고? 수야 왜 취했어? 안 취했어요 아, 너 소주... 따로 뭐 호수콕도 먹니? 너 술버릇 뭐야? 아, 술버릇 없어요 없어? 네. 아 진짜? 술버릇 막 민폐 되는 거 싫어가지고 술버릇 없는 게 더 무서운 건지 뭔지 알지? 매일 랜덤이 오늘은 아니 까고. 그건 아니고 민폐 주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 그래? 그러니까 내가 취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 진짜 나중에 너랑 친해지면 소원 하나 있는데 말해도 뭐요? 돼? 뭐요? 알잖아 코 한번 만져봐도 돼 뭐 아드나케요? 아니 나중에 친해지면 네? 나는 아니 난 개인적으로 얘 코가 이뻐가지고 얘기했는데 얘는 콤플렉스인가 봐 되게 싫어하더라고 코가 콤플렉스야? 아니 저는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콘데 저는 그냥 산 대로 나오는 나오는 대로 사는데 사람들이 코가 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사람들이 놀리니까 수빈이 콧구멍처럼 얘도 코가 코가 좀 큰 편이구나 그러면 근데 얼굴이 좀 작아요 얼굴 많이 작지 맞아 작아 얼굴 진짜 작고 그리고 웃을 때 보면은 딱 진짜 그게 있어 이미지가 좋아 소야가 맞아 맞아 엄청 착하게 선하게 생겼어 선하게 생겼다 일본 약간 아이돌처럼 생겼어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요 짠 일본 아이돌 어떻게 이렇게 생겨? 그게... 너는 약간 몽골 일본에 정치 일본에 쫓겨 달리시지? 일본에서 일본에서 아이돌 이렇게 나오면은 난다! 이렇게? 그지 빠가야로 나오지 난다 면상문 난다 그러게 그 정도는 아니다 알겠어 수빈이는 약간 베트남 총리 부인 스타일 오늘 그렇게 입었다 했지 영사관 이쁘게 입고 왔다 수빈이? 그렇죠 얘가 지금 약간 몽골 정치인 같잖아요 한국에 방문한 몽골 정치인 울란바토르시 뭐 이런 느낌 존나 안 받아 개새끼가 그러니까 좀 개그맨 출신들이 좀 이런 게 좀 있나 봐 이게 어때? 약간 그런 거 있어 이게 약간 주입식인 거 같아 아니 이게 왜 어때? 이걸 웃는 사람들은 웃는 감성이 있어 근데 약간 오그라들었대 내가 하면서도 씨발 재미도 없었다 그러니까 네가 TV에서 잘린 거야 임마 나 TV에서 잘렸어 왜요? 노잼이어서 음악도 안 하고 음주도 안 했는데 노잼이어서 방송에 정지 먹었잖아 진짜? 그래서 인방 온 거잖아 그래서 군이가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했어 인방 왔을 때 동료 이제 개그맨들이나 약간 좀 선후배들이 약간 안 좋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미디어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좀 넘어오는 레거시 미디어 딱 이렇게 딱 넘어오니까 이제서야 군이가 이제 좀 왜냐면 저 때는 되게 상징적인 선구자. 쓰레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국에서 봤을 때는
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? 롤 프로 게이머가 뭐 어디 새로운 시장을 간 거야. 아, 저 새끼. 개척자이자 선구자죠. 그때는 개척자는 아니었지. 양아치 새끼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재평가가 되고 있으니까. 고마워. 한우물만 파야 돼, 진짜. 어떻게 보면은. 어. 고마워. 아, 진짜 고맙습니다. 롤사 오적은 뭐야? 나 궁금해. 롤사 오적. 롤사 오적? 어. 너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스타하다가 롤 하면은 그렇게 부르는 거야? 을사오적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그거 붙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하는 거야? 을사오적이 뭐야 수빈아? 너 그래도 대학물 나 먹었잖아. 말해봐. 저... 이 새끼 진짜 대학에서 아이 정말 대학에서 을만 먹은 거 아니야? 먹어요. 어? 인정? 아니, 너 을사오적도 모르면 어떡하니? 을사오적 알죠. 을미사변 알아? 얘기해봐. 알죠, 다 말해봐 말해봐. 오 알아? 아 다 알죠. 직진 보지마. 을사오적이 뭐야? 3 2 1 아 근데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은 낯가려가지고 야 진짜 아, 진짜 맥컬리 컬킨이다. 그러니까. 애들 보면은 갑자기 물어보는 거 내용 잘 났니? 아니 무슨 아니 소리예요? 진짜로 갑자기 물어보면 원래 대답 못해? 응. 어머님 전화문? 네? 케빈 네? 아 이것도 이거만 잘 못하잖아요. 어. 아 그 있잖아 얘가 개발 어떻게 알아요? 소수길?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자잘 아, 모른다니까 얘네 알아요 근데 보진 않았어요 나도 안 봤어 와 얘네 몰라? 옛날에 뭐 성탄절은 저 케빈과 함께 졌잖아 추석은 성룡과 함께 아, 설날은 이제는 뭐 좀 진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이고 진짜 이제는 00년생들이 성룡 케빈 하니까 서수길 얘기해버리네 당연하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뭔지 알아요?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아니 맥컬리 컬킨 맥컬리 컬킨이네 너 닮았다 야 맥컬리 컬킨인데 약간 나중에 좀 마약 많이 한 느낌이지 맞아 맞아 퇴폐적으로 안 좋더라 진짜 한 많이 힘들었어. 아니 아니 아니. 너가 마약 있다는 거. 아, 안 하셨네. 뭐가? 어그로네, 어그로. 누가? 아, 루머예요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케빈이 마약 안 했다고 루머라고? 합방 한번 해야겠다. 그냥. 아,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. 취했네. 그게? 아니 근데 안 괜찮아 술 먹고 취하는 거지 뭐. 너 민규 안 끼친다면서. 와주시니 감사합니다. 너 여기 지금 물 쏟아 이게 술 쏟아가지고 어떡 하려 그래? 나중에 핥아 먹을게요. 아니야 지금 닦고. 그럴까요? 이음 죽일 거. 침 뱉어도 돼. 그래 너는 뭐를 해도 우리는 이쁜 나이다 맞지? 아 그럼. 수빈이는 진짜 뭐도. 그래서 뭐 하려고 지금 노력하잖아. 아니 아니 뭐 좋게 얘기하려고 아 저 혼잣말 한 거예요. 어. 아이고 아이고. 뭐랄까 영화 장화홍련 이런 거 생각난다. 아. 알아? 장화홍련 기억나지? 어, 이런 옷 입고 있으니까. 어. 그 개모 엄마. 맞아 맞아 그럼. 그 악독한 그 개모 엄마. 야. 근데 나는 수빈이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. 수빈이 같은 여자를 만나면. 커플 유튜브나 방송이 존나 재밌을 것 같아. 그니까. 뭔지 알지? 그 어떻게 보면 좀 우결 상대로 딱이야. 나 내 여자친구가 타격감 있는 여자가 너무 좋아. 계속 우리는 장난치는 스타일이니까. 수빈아 우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뭔지 알지? 아, 저 되게 좋죠. 그 서로 이제 좀 약간 그 방향성 있게 가는. 그지 서로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. 진짜? 그러면 너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면 괜찮을 것 같아? 비싸 비싸. 코트 형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꼰대같이 나랑 있어서 그래. 꼰대같이 꼰대처럼 있냐고? 그래 미안하다 꼰대라. 넘어가 넘어가. 한 더 할까? 그럼 너랑 우결하는 몇십만 이상이어야 돼? 100만 이상 일단 돼야 돼? 아니 그냥 저랑 케미 좋으면 케미? 상관없죠. 왜냐면 같이 뭐 커가는 느낌으로 그래 뭐 인호가 우결했을 때 인호가 구독자 내가 알기로 10만 안 됐을걸? 아니 그때 5만인가 와, 그때 엄청 그래. 저기 때문에 엄청 저기 잘 됐어 때문에 그랬었는데 인호가 그때 정지 먹었잖아. 전기 같은 남자면은 진짜 너는 넘사지. 너무 환영하겠다. 근데 지금 전기님 너무 그거잖아. 너무 잘 되니까. 예, 완전 아프리카 그 생방송 역대급 그 찍었다. 너무 잘 돼서 안 된다는 거는 폭염이랑 어떻게? 아니 안 조용. 그게 아니고. 조용? 아니. 조용. 그런 뜻이 아니고. 조용. 네. 알겠습니다. 그 너무 잘 되셔서. 부담된다? 아니 제가 그래, 막 조금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그래 뭔지 알지 나락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엄살용이라는 거 어때? 시골 가서 소뚜껑 하면서 거기서 벌집 삼겹살도 좀 굽고 아니 근데 수빈이가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나 우리 타격감 있고 우리 유튜브에서는 되게 예쁜 여자
재밌는 여자. 맞아, 근데 유튜브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. 사실 나는 유튜브 이미지가 좀 스크래치가 있어서. 이건 현실이니까. 이거 뭐 자. 왜 안 좋아? 제가 이제 오늘 컨텐츠가 최. 아니 군이 좋던데? 예? 유튜브 민심? 좋아. 그래요? 그럼. 국방부 채널에서도요? 아 그거요? 아 그거 얘기한 거구나. 너무 말한 건데? 아 진짜? 아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아 제가 어쩔 수 없죠. 네. 스티브는 하지 마세요. 스티브 잡수말 하신 거죠? 네 에이, 맞아요. 수현 혹시 그런 거 있어? 되돌릴 수 있다면 흑역사. 되돌릴 수 있다면 흑역사? 돌아가고 싶다. 이때는 이거 안 하고 싶다. 이거 안 하고 싶다. 난 알 것 같아. 뭐야? 뭐? 얘기 안 할래. 뭐? 오늘 뭐? 합방? 뭐? 아니 아니. 뭐? 아니 아니야. 말 안 할 거야. 말 안 할 거야. 뭐? 뭐가 있지? 없는 거 같은데. 어 진짜? 어 진짜? 아직까지 흑역사 없는 거야? 아니 어쩔 수 없으니까 또. 수빈이는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. 아 저는 근데 아 돌아가고 싶. 아 그냥 뭐 상관없어요. 저는 상관없어. 진짜 뭐 좋았구나. 후회한 적도 없고 그냥 진짜 너무 뭐. 너는 왜 이렇게 강남을 고집했어? 아 왜냐면 뭐 굶어 죽어도 강남에서 죽어야 돼. 아니 그게 아니고 회사가 그때 연습 했을 때 회사가 다 강남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인들도 다 이제 강남에 다 그땐 그랬지. 그러니까. 아 진짜로? 그래서 그랬던 거야? 나는 왜 강남 온 줄 알아? K 때문에 온 거야. 아 진짜? 나는 홍대를 지금도 홍대에 살려고 그랬어. 지금까지도. 근데 K가 형 와요 왜 와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. 어느 정도였냐면 얘가 자기 카니발을 이용해서 자기 가구를 우리 집에 갖다 줬어. 그러면서 형 이거 이사 와서 강남에서 같이 하자. 그 정도에서 왔지. 나도 주위에서 뭐 강남 가면 좋다 뭐 너도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난 강남에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. 막상 사니까 좋아. 막상 사니까 좋아. 그러니까 좋은데 단적인 예로 인간관계를 별로 안 좋아. 그래. 나 연남동이라고 홍대 있어요. 거기 살 때 애기들이랑 산책하고 만났던 사람들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실 강남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뭔가 방송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다 좀 해롱해롱 돼 있고 좀 막 찌들어 있는 느낌도 나고 마탱시가 가 있지. 네, 꼭 BJ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좀 속상하더라고요. 아, 그렇게 됐죠. 그래 사람 위치 보고 만나고 막 진짜 좀 그런 가식적인 새끼들이 많더라. 근데 이거는 내 소신발언 하자면 솔직히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? 위치 보고 만나지 않아? 위치 나? 그러니까 위치 안 보고 만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. 그러니까 사람을 위치 보고 만나면 안 되는 게 맞아.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봐.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 위치를 신경 쓰는 건 맞잖아. 그냥 진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진 않잖아 솔직히.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축구선수 두 명을 만나. 한 명이 손흥민이야. 한 명이 무명 축구선수야. 같은 축구선수더라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자 좀 다를 거 아니야. 그거는 내가 어느 순간 좀 내가 좀 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.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속물이다. 절대 똑같이 모든 역캠들, 똑같은 BJ들을 똑같이 대한 적이 없어 나는. 이건 장담 못할 것 같아. 예전에 그기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. 뭐 미안하다 친구가 이렇게 뭐 못 나서 미안하다 뭐 이런 미안하다. 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. 많이 나한테도 진짜 얘기 많이 했어. 지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런 얘기를 막 해 나한테. 맞아. 그래가지고 졸렸어? 끝났어.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 아 그러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그랬지. 그럼 전화를 왜 걸어 이 병신 같은 새끼. 전화를 쳐볼지를 막을 거면은 그러니까 혼자 죽지. 맞아. 받아주느라 힘들었네. 에휴, 그래도 윤태훈이가 아프리카 오고 나서 제가 이제 가끔 술 조정할 사람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고맙습니다. 그걸 받아주는구나. 그렇지 나는 그래도 그런 형이 마음 아프잖아 동갑인데. 병신 새끼. 아, 수현은 욕 잘 안 하지? 저요? 저 욕 완전 많이 해요. 게임할 때? 진짜? 게임할 때만 해요. 아 진짜? 게임할 때? 근데 막 네. 그런 욕일 것 같아. 나쁜 사람! 뭐 개새끼! 이 정도. 아니요. 어우 이 렉사를 씨발년 죽여버릴까? 이런 거 안 오빠는 진짜 그 욕바람이 진짜 잘 생긴 거. 나? 엄청 찰져. 근데 수현아 그러겠어. 난 욕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욕이야. 찰져. 그러니까 이 약물과 하는 욕은 아니야. 네가 하는 욕은. 수현아 하는 욕 어떤 욕 있어? 예를 들어서. 그냥 아 이 새끼 씨발 내 녹았나? 왜 이러지? 약간 내 녹았나? 되게 짜증나다. 너무 좀 반사회적인데? 뇌가 녹았나라는 거. 아 뇌 녹았나였어? 뇌가 녹았나라잖아. 아니 근데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. 진짜 롤하다 저는 먼저 안 해요. 근데 전 진짜 먼저 안 해요. 근데 녹았나. 나도 근데 롤하는 애들이 좀 세긴 해. 그게 좀 워딩이 세. 나도 전에 롤했었는데 난 진짜 그런 얘기 들었잖아. 하다가 내가 좀 실수를 했어. 잘 못하니까 야
트페야. 나 이때 트페였었거든. 트페야. 어. 그 뭐야 미드 그 캐릭터 있어. 가든 아니라 사람. 트페라고 하죠. 트페를 했었는데 야 트페 너 진짜 게임 멋같이 한다 이렇게 하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왜왜 어 너 그냥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엄마 그 발로 차버리 차 아~ 계단에서 차가지고 너 유산 시킬 걸 그랬다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아.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많아. 내가 어 너희 엄마를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진짜 와, 미친 거 아니야 와 너무 심한데 그런 거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씨 웃고 더 크게 해줬어 나도. 아 진짜. 아 너도 그것도 공개해줘. 그거? 그건 안 돼. 근데 말빨로 진짜 안 될 것 같고. 여기까지 해. 그만해. 어. 나 근데 뭘 했냐면 나는 이게 뭘 썰었어. 아니. 뭘 썰고. 골도 물로. 어, 뭘 썰어버렸어. 됐어. 방송 키고 말 안 했죠. 그치. 방송 키고 안 했지. 뭘 썰고. 얘가 받기만 했겠냐. 그리고 이제 닭모이통에다 갈아넣고. 닭모이통에다가 사료도 주고 한참 그때 영화 함정 많이 보셨죠? 어. 그런 거 많이 했지 어. 그라인더로 뭔가를 갈아버리고 잘했어 그랬지. 잘했어 어. 그래 진짜. 수야는 이제 그만 먹어 아니 그만 먹는 게 아니고 너 알아서 먹어 나? 안 줄게 나 취했어 누가 취해? 와 존나 귀엽다 족같다 나 담배 피고 올게 아 이거 쓰면 돼? 족같이 귀엽네 아 애들 때문에? 예 아, 그래도 애들 담배 안 피고 나 그래도 방독면 하나 샀거든 왜?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. 아 진짜? 진짜 쓸데없는 돈지랄 많이 한다 맞지? 아니 이게 넌 돈지랄 하세요? 한번 웃겨잖아요. 웃기잖아요. 이렇게 피시면 되니까. 자 이게 이제 방독면이 맞아요? 안 보이는데. 안 보여? 이렇게 해서. 그러면은 담배. 와 진짜 여기서 한 대 피자 그러면. 그래 왜냐면 흡연자 금연자 한 명이니까. 어? 수빈이는 뭐 평소 피는 거 상관없을 거고 금연이.. 저 금연자예요 금연이에요? 아니 금연자예요 아 금연자씨 본명이? 우리 또 아, 금연자씨 아까 안 피는 게 아니라 금연 중이야? 아니 저 진짜 안 피는 거 금연자라는 얘기예요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래 아 그래? 아 저도 주세요 저 담병기 맡으면 안 돼요 드릴게요 예 아니 제가 짜증나 담배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? 야! 뭘 달라는 거죠? 아 네, 알겠습니다 저 재떨이 좀 주시고요 예 수빈아 이거 간접 흡연으로라도 니코틴을 좀 충전을 해. 어 나쁠 거 없잖아. 그래도 이제 수빈이가 또. 아이고 수빈이 척척 하나로 고생한다. 회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어 진짜 냄새 안 난다. 안 나 그거 진짜. 야 라이터 좀. 오 진짜 안 나. 응 안 나. 아니면 이거 드릴게요. 이거 개인 선풍기인데 바람이나. 이 새끼 피자 스프링 갖고 오네. 돌리시면 돼요. 돌리면 바람 오니까. 아니 그냥 잡고 잡아요. 돌려요. 아이 빠가리냐. 얘 잡아. 이렇게 잡고. 아이. 아니 뭐해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. 어. 이렇게 아. 돌리는 거잖아. 병신아 뭐야. 피자 스피너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그래. 거. 그래. 그렇게 하고 나 너 쪽으로 바람하면. 와 예쁘다. 이거 봐. 멋있다. 야 멋져. 근데 왜 들고 나와요? 그래. 담배 안 가잖아 사람이. 근데 청량 야 꺼 시끄러워 꺼 청량은 근데 너무 멀다 청량? 아니야 진짜. 이게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한 시간이면 오는데 뭐 자료? 아니 난 부를 때마다 미안하더라고 너랑 랄브랑 맨날 너무 고생하잖아 아니야 나는 오늘 좀 뭔가 여기서 최대한 오래 뻑이고 집에 가서 얄팍하게 좀 소통하고 보라 컨텐츠 좀 준비하는 거 있어? 시빈아 아 씹혔네 청량 갈래? 아니 구독자 60만이야 조회수 지금 평균 조회수 70만 구독자 오빠요? 저번 달 유튜브 수익 1억이야 아니 근데 오빠 유튜브 다시 만든 거 아니에요? 아니지 아니야. 그거를 기존에 쓰던 거를 이제 풀영상 채널로 두고 아 그건 20만 아 어 아 진짜 그래 가봐 좆대고 싶으면 인생 던져봐. 아니 수빈아 진짜 개좆되게 해줄게. 비트코인 8천만 원에 들어가봐. 어. 진짜로. 아니 나 근데 나중에 수야랑도 할 거야 진짜. 합방 할 거야. 근데 살살 다뤄야 돼. 그거 있어. 공주에 있어서 수야, 마토 이런 애들은 아이, 막 쌤도 어디... 공주병 있냐? 아니. 그런 게 어딨어. 시청자들이 공주 취급하는 아, 게 있어. 아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심해야? 그런 거 없어요. 야 아, 공주 챙겨 엄청 올라오더라고. 아 그 아, 스타 할 때만. 진짜? 수면은 공주 아니야. 그러면 없어. 아 그래? 응.
불안해. 수야 힘에. 아니 수야 진짜 실물 이쁘다 진짜. 그래 캠프발 제일 안 받는 애 같아 내가 캠빌링. 어 진짜로. 맞아 맞아. 내가 요즘에 합방하면서 느꼈어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우리 남자들이 생각이 아니야, 이거면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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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제일 잘생겼어. 이렇게 어, 진짜 이건 족같다는 건데? 씨발 뭐지 이거? 이건 족같다는 거야 너가. 야 우린 진심이었는데 넌 비꼰 거잖아. 아니야 아니야. 내가 진짜 제일 잘생겼어? 아니야 아 그러면 얘기해봐봐. 최군이랑 나랑. 최군이랑 나랑. 어 이 새끼 자신 있네. 누가 더 잘생겼어? 와. 아니 아까 그러니까 너 스타일에 맞는 사람. 아 자존심 어 중요하긴 하다. 진짜 얘기해줘. 진짜 둘밖에 없어요? 응응응 당연하죠. 우리도 니네 둘밖에 없잖아. 아 어... 수빈이 또 황급히 또 호트님. 아 진짜? 응 나도 수빈이보단 너 걔가 죽는데요? 어 나도 수빈이보단 너가 더 그거다. 어 그럼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가지마. 네 안 갈 거예요. 뭐라고 족같지? 나랑 비교했을 때 나한테 진다. 이거는 남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. 아 차라리 엄삼룡한테 지는 게 낫지. 이거는 뭐지 이거. 와 진짜 어쩌다가 최고인 그래도 운동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. 그러게. 나 오줌 한번 갈기고 올게. 아 나 아까도 계속 참았어. 야 벗어봐. 괜찮아? 머리 있게. 네. 오! 레인드롭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어 왜요? 아니 너가 아 근데 저 노래 부르는 거를 방송에서도 왜 겐방에서도 잘 안 불러요. 그래서 내가 너 섭외했던 거야. 근데 어떻게 대반에 알더라고. 일본 그래서 일본 노래라서 좀 먹어. 눈치 보고 하나도 안 먹더라. 완전 마요 지금 완전 배불러요. 배불러? 위가 작구나. 진짜 다이어트 중이라. 다이어트 중이야? 몇 킬로인데 지금? 아 그건 비밀이지. 아 맞아? 아 옛날에는 그 당당하게 공개했는데 요새는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안 돼요. 야 우리 둘이 있는데 말 편하게 하자. 시청자들이 막 꼰꼰할 건데. 네? 응 그래. 그럼 지금부터 존댓말 하면 원샷? 그래. 진짜다? 그래. 시작? 그래. 한잔해? 그래. 수야는 팝이 언제 받을 거야? 팝이요? 제가 열심히 하면 받을 원샷! 그래. 흑기사. 아. 아우 나 술 너무. 소원은. 아 소원도 있어요? 흑기사잖아. 그렇군. 소원은 윤태현 내려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줘. 아까 드립이었다고. 아. 나 사실 최군 오빠 좋아한다고. 네? 소원이잖아. 소원이잖아.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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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. 오케이 오케이. 자연스럽게. 저 연기 완전 잘해요. 아니 동갑내기라서 지기 싫어. 아 저 완전 잘해요 연기. 저만 믿어요 진짜. 완전 잘해 요 연기. 오케이 원샷. 아니 잔이 없는데 원샷은 애매한데. 아, 추하다고요? 아 근데 이렇게라서 지기 싫어. 아 이거 뭐 안 보이는 그 불알들끼리 거기 있어 동갑내기들. 수야 그리고 저번 주랑 이번 주 네가 진짜 많이 도와줘서. 아니 저는 아 근데 제가 보라를 조금 무서워하는 게 제가 그 입담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키면은 좀 게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보라는 제가 잘 못해가지고. 얼굴 이쁘잖아. 됐어 얼굴 이쁘면 돼. 아니에요 코만 크고. 왜 그래 너 자꾸 이렇게 자존감 떨어져 있어. 난 코가 제일 이쁘던데 진짜로. 진짜야 너가 자꾸 안 이쁘다 안 이쁘다 하면 너 알지? 화초가 있을 때 안 이쁘다 안 이쁘다 하면 죽는데 예쁘다 이쁘다 해줘야지. 시청자들은 놀리는 건데 너가 자꾸 그러면 맞죠 여러분들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맞지. 그래서 수야는 파트너 BJ 언제 될 거야? 나는 파트너 BJ 주면 하지. 그럼 할 거야? 수야 파트너 BJ 하고 싶어? 아니 진짜로? 하고 싶 어. 너 지금 방송한 지 얼마 됐는데? 하고 싶 어. 2년 됐어. 2년? 2년? 너 근데 왜 말까냐? 난... 너 왜 말까? 어이 술 먹어 싸가지 존나 없네. 장난이야. 까까까까까까. 엄청 쿨해. 쿨트야 쿨트. 어. 아 이쪽에 그 코트님한테는 아이 까까까까. 아 편하게 편하게. 되죠? 아니 어. 야라고 돼. 아니 이 오빠가 저 존댓말 하면은 술 원샷하라 그래서. 아 진짜? 어 그래 편하게.